밤사이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도 있었는데 시민이 잡고 보니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팀장이었습니다. 윤희정 기자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따라 들어옵니다. 앞선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은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이 뒤쫓은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3km가량 도주했지만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잡고 보니 이 운전자는 현재 경찰관으로 교통과에서 뺑소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3시간여 뒤인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이번엔 다른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이 골목길에 주차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행 중이던 트럭 기사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뭐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 들어갈 거거든요. 사고나 음주운전 부분은 교통사고조사팀에서 조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대구경찰은 지난해에도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경찰청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반복된 겁니다. 대구경찰청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